안녕하세요. KTN 트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신유빈,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녀는 단순한 탁구 선수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처럼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경기력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나나 먹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 순간은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런 밝은 모습 이면에는 그녀의 깊은 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해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광고 모델료의 1억 원을 한국 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하며 후배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응원을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해 돌려주고 싶다. 그녀의 이 결심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한국 탁구, 나아가 한국 경제에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유빈,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KTN 트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